김소 청년 백서 외박하는 남편 때려잡기.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 사랑이 넘쳐야 할 곳에 외박을 일삼는 남편들이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엄마가 독서실에 데려다주면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친구들과 삼삼오오 짝을 이뤄 밤을 지새우다가 결국 늑수거리한 직장 상사들과 해마다 술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인생을 허송세월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백일삼 부러지 내려라고 힘들어라고 한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다. 외박을 하는 그들을 올바로 인도해요. 조청과 단골 물엿 거역 기름 버터와 쇼트링류가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해주자. 청년 백서 외박하는 남편 때려잡기. 제 1장 나도 아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나도 아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친구와 함께 대한민국 최대 코스모폴리탄 외박 동아리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좌우양우. 네가 365일 동안 계속해서 외박을 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뛰쳐나가서 아내 얼굴을 잊어먹었다는 박망연 자신이냐? 그래! 나와 함께 하겠나? 내가 너의 여관계 숙박계가 되어줄게! 준영! 성호! 큐로아스! 연결동작을 알아본다! 준영! 아싸! 큐로아스! 아, 부인이다! 부인이 못 알아본 게 멋진 걸로 어떡해! 당신! 맨날 이상한 걸로 변신하고 넌 가문의 먹칠이야! 잠깐! 흐리게 칠하면 사람들이 안 웃습니다. 가문의 먹칠이야! 제2장 철없는 남편들! 그렇다! 한두 번 외박을 했기로서니 아내가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길이다! 신혼 초부터 아내를 단단히 휘어잡아보자! 좌우양! 앗! 여보! 내 한 달 만에 들어와서 미안한데 당신 언제 선텐했어? 어쨌건! 당신 내가 한 외박을 했기로서니 이렇게 바가지를 긁는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 애는 어디 갔어? 어머, 우리 애 없잖아요. 어머, 만나자마자 외박이었으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당신은 우리 가문의 먹칠이야. 흐리게 칠하면 사람들이 안 웃습니다. 먹칠이야. 야!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보아하니 지난 1980년대 공존의 히트를 기록했던 아, 그것은 쇼미디어 잡기 이봉환, 장두석의 시커먼! 제3장 걸렸을 때 발뺌하기. 걸렸을 때 과감하게 발뺌하죠. 너 어젯밤 외박했지? 어젯밤 도박했습니다. 너 부인 가슴이 시커멓게 탔잖아. 제 이름이 시커멓습니다. 시커멓. 뭐 하는 거야 이 자식아. 왜 때려요? 이봉원이 아니네. 아, 왜 때려? 그럼 넌 장두석이냐? 신뢰 신뢰합니다. 신뢰 신뢰하세요. 쏙쏙 들여다. 그만하자. 제 4장 여자의 변신은 무죄. 차우양못. 웅농농농농농. 웅농농농농. 잔인어른 계십니까? 웅. 자네가 여길 웬일인가? 잔인어른. 내가 외박을 했기로서니 제 아내가 너무 바가지를 긁어요. 이것은 장인 어른이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잘못시켰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뭘 가르쳤어요? 내가 내 딸에게 바가지 긁는 법을 가르친 건 없고 이렇게 긁는 걸 가르쳤는데. 넌 뭐야 이 자식아. 아! 왜 긁어요? 아! 왜? 긁으면 안 돼. 내 아를 나눠 몇살이고 지자방은 그지 했겠어요. 도박을 하시는 남 아니다. 이 땅에 외박을 하시는 남편들에게 고합니다. 외박하시는 남편 여러분, 당신은 외박할 때 부인 마음속은 이렇게 시커멓게 된답니다. 해라! 대본 바라지 말자. 이 땅의 진정한 젊은이들을 위한 생활 지침서 청년
여러분, 백서 춤바람 난 아줌마 때려잡기. 가정은 사랑에 충만해야 하는 곳. 하지만 예기치 못한 춤바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는 곳이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엄마가 유치원에 데리고 가면 백합반 장미반을 돌아다니면서 이 여자의 저 여자를 직접 거리다가 결국 인생의 나락으로 빠져 정신적 충격비 우울증으로 빠져 결국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마다 매일 잠으로 지들어가고 죽어간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다. 춤바람 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조총과 단골 물력과 약기름 버터와 쇼트링이가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해주자. 청년 백서 춤바람 난 아줌마 때려잡기. 제1장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친구와 함께 대한민국 최대의 코스모폴리탄 춤바람 스텝 동아리를 만들어보다. 좌우향우 친구 나와 함께 멋지게 스텝을 밟아보겠노. 그래 준비됐나? 준비되었다. 시작하자. 큐. 깊은 어둠 속 추워요. 내가 추워요. 모닥불 앞에 사랑해. 아, 단속반이다! 아, 눈 내리는 날에 나무로 변신! 하잇! 하 나무로 변신. 아니, 눈 내리는 나무에 눈이 하나도 없잖아. 어? 눈을 하얗게 칠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웃는다니까요. 그래? 아, 제2장 철없는 아내들. 그렇다. 옛말에 이웃 사촌이라고 했지. 남의 이웃이 춤바람에 나고 있거늘 내가 그냥 수수방관 할 수야 있겠느냐. 좌우양우. 네? 백옥같이 하얀 피부를 가진 영희 엄마, 이젠 안 돼요. 남편은 뼈 빠지게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고 자식은 쫄쫄 굶고 있는데 이렇게 춤바람이 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머, 저쪽에 가면 아주 재밌는 곳이 있는데 같이 한번 안 가보실라오? 영희 엄마, 당신을 여가문화의 선도주자로 임명합니다. 아니, 좋은데 좋은데 가려면 분칠을 하고 가야지. 분칠이 약하면 사람들이 안 웃습니다. 안 웃습니다. 잠깐! 잠깐!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보아하니 지난 1982년 어? 일본에서 대유행을 했던 일본 대에도 막부 시대를 지나면서 만들어졌다던 가부케! 깊은 어 뻔뻔뻔 울어 밭. 추워요. 여봐, 둘, 셋, 넷. 제3장 걸렸을 때 발뺌하기. 춤바람 나다. 걸렸을 때 과감하게 발뺌해라. 너 춤바람 났지? 그럼 신바람 났겠어요? 이거 완전히 가정 파탄이잖아. 성격 파탄입니다. 지금 말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 경기장 앞에서. 이게 뭐야! 왜 때려요? 놀아줘. 제4장 챔피언! 그렇다! 진정으로 캐바레에서 춤출 줄 아는 유부녀, 당신이 챔피언입니다. 하! 춤추는 네가 챔피언! 노래 부를 줄 아는 네가 챔피언! 챔피언!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야? 그냥 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치게. 아, 뭐 하는 짓이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치게. 왔어. 춤은 백수. 춤바람 난 아줌마들에게 고합니다. 춤바람 난 아줌마들, 결국 젊은 시절 그렇게 인생을 허비했다가 나중에 늙어서 추워요. 개그맨 개그맨 따라하지 말자. 찜소 청년 백서 바람난 애인 따라잡기. 새끼 손가락 걸며 영원하던 그대는 지금 어디? 사랑은 영원하고자 약속했구만. Forever love is forever survive. 영원한 사랑이란 없단 말인가? 요즘은 바람난 애인들이 하도 많아져 깨지는 커플이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엄마가 초등학교 입학시켜주시면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이쁜 짝꿍만 찾아 이 학교 저 학교를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나이 서른이 되도록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애마다 매일 마무리해내라고 해주더라고. 이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다.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조총과 닭골 물렸고 여기는 보통 쇼트링 육아를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해줄 것이고 아니면 천천지야 흐르는 땅에서 달달달달인가. 청년 백수 바람난 애인 때려잡기.
너에게 나를 보낸다. 너에게 나를 보낸다. 친구와 함께 대한민국 최대의 코스모폴리탄 바람 동아리를 만들어 본다. 정영우. 네가 365일 동안 바람을 피다가 애인 얼굴을 결국 까먹었다는 김바람이지. 나와 함께 하겠노. 내가 너의 지난 1983년 최고의 히트곡 가요 톱10 5주 연속 1위 김범룡의 바람바람 바람이 되어줄게. 준영아. 성호. 크로스. 준영아. 아싸. 크로스. 앗, 애인이 잡으러 왔다. 20대 최후의 로맨티스트 피아노 건반으로 변신. 아니 피아노인데 하얀 건반이 없네. 아이고 야. 건반이 하얗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웃는다니까요. 제2장 철없는 어른들. 그렇다. 나의 새로운 애인을 찾아 떠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가지고 있던 애인을 반드시 정리하죠. 좌우야 곧. 나의 기존의 애인. 나 네가 마음에 안 들어. 특히 새하얀 피부가 마음에 안 들고. 나 이제 너를 떠나래. 제발 내 곁을 신속히 떠나주었으면 한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내가 잘할게. 이거 지워. 난 네가 싫어졌어. 우리 그만 헤어져.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실망하지는 마. 아! 왜 그래. 넌 누구야. 전지현. 싫어 싫어. 군침이 약하면 사람들이 안 웃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야야야. 아. 괜찮아? 어? 괜찮아? 뻥이야. 앞으로. 앞으로. 뻥뻥뻥뻥 울어봐. 몇 살이고? 하나 둘 셋 넷. 제 3장 걸렸을 때 발뺌하기. 바람을 피다 걸렸을 때 과감하게 발뺌해라! 너 지금 바람 폈지? 그럼 담배를 폈겠어요? 하나, 둘! 너 개그맨 박준영 맞잖아! 그럼 G.O.D. 박준영이겠어요? 난 네가 싫어졌어. 오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자식아! 왜 때려요? G.O.D. 박준영이 아니네. 아니, 박준영이 아닌데 왜 때려요? 그렇다면 어? 당신을 나의 영원한 반쪽 한고은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내년 3월에 결혼해요. 사랑해. 그리워. 자식들아. 왜 때려. 놀아줘. 놀아줘. 제 4장 바람아 멈추어다오. 그렇다. 나의 바람기는 어디 가도 가시질 않는다. 새로운 애인을 찾아 과감히 떠나보자. 좌우양옷. 어이 거기 피부하얀 이쁘장 여학생. 나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겠지만 나 바람 이 시대의 최고의 바람꾼이야. 당분간 난 너의 남자가 되어야겠다. 당신이 버렸던 23번째 여자의 언니 되는 사람이에요. 아. 혁필맨 도와줘요. 혁필맨. 혁필맨. 아. 넌 뭐야 이 자식아. 혁필맨 도와줘요. 혁필맨. 바람을 피는 애인들께 고합니다. 바람을 피는 사람들! 바람을 피다 결국!